네, 오늘은 3대 실명질환 중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바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뇨랑 관련된 질병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이 걸려서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당뇨병 자체보다는 네.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3대 합병증,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경병증, 당뇨 신장병증 이렇게 있거든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요? 그 중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가장 빨리 생기고 그리고 실명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워해야만 하는 질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이 좀 침침해서 안고 갔다가 이건 당뇨 망막병증인데 내과 가보세요 해서 진단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로 당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과 가서 당뇨 진단받고 당뇨약 드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 딱 처음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안과 가서 막막 봐야 돼요. 그리고 당뇨약 내과 잘 다니면서 약 잘 드시고 컨트롤 잘 하는 거는 별개로 당뇨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막막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이 왔을 때 저희는 어떤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그래요? 이 망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네. 이 신경증 이 부분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망가지냐면은 주변부 망막부터 망가져요. 망막 주변부에 조그만 혈관들이 툭툭툭툭 터지거든요. 그런 조그만 점상출혈이라고 하는데 점상출혈 있어도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황반 설명드렸잖아요. 네, 황반 변성? 황반이 시력의 90% 이상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뇨 망막병증이 황반을 침범하면 그때 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을 가면 늦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아이 컨택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나에게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부 망막을 침범을 했을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 주변부 망막에 어떤 질환들이 생겼을 때 그때 망막을 쉽게 말하면 주변부 망막을 찢어서 그 기능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황반 침범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잘 관리를 잘 안 했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병이 더 진행을 하면은 황반을 침범을 합니다. 네. 황반 부종이 생기는데 그럼 시력이 뚝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황반 변성 치료랑 비슷한데 황반에 붓기 빼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반을 침범하는 급성기 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황반 부종이 있을 때마다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당뇨 망막병증은 계속 그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이 맞는 분들은 뭐 주사 막 10번 넘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당뇨 망막병증이 엄청 심각해진 분들 중에는 피가 나가지고 눈 속을 피가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구 안에 눈 속에 눈 속에 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은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망막박리라고 하는데요. 출혈이 엄청 심하거나 망막박리가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수술이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피를 이렇게 쪽 빨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눈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피를 조금 갉아먹고 한쪽에서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심한 경우는 전신마취도 해요. 그러니까 안과 영역에서는 가장 뭐랄까 큰 수술 대수술이네요. 그렇죠.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죠. 역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눈 건강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눈도 몸의 일부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노화도 빨리 오고 어떤 질환도 빨리 생기고 그러니까 전신 건강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 건강에는 저희 온누리 스마일 안과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요. 아이 컨택입니다. 네, 오늘까지 3대 주요한 실명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실명까지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만큼 모두 관리도 하시고 병원에도 진단을 받으러 오셔서 꼭 눈 건강을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